인류가 고목나무 한 그루를 할 때, 뿌리가 웃기 시작을 하면, 이 백신이 올라가서 나무는 전보다 왕성하게 건강해지는 겁니다. 뿌리가 울면, 이 이론이 이해되고 받아주신다면, 뿌리가 울면 인류는 울어야 되고, 일당백입니다. 지금은 70% 성장을 했을 때, 우리가 3천만 동포가 7천만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70억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일당백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인류 문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뿌리가 우리가 쓰러지면 인류는 다 쓰러집니다. 답이 없어요. 인류가 물을 내렸고, 오만 지식과 논리가 이 뿌리로 물을 내렸고, 우리가 이걸 만졌고, 인자는 여기서 아주 백신을 생산해갖고 위에다 올려줘야 인류가 삽니다. 선진국 30%는 복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개척을 바르게 일으켜가지고 선진국을 아르기 시작을 할 때, 이 나라가 복지 이 패러다임이 먹혀서 이것이 백신이 우리가 즐겁게 살기 시작을 했다. 인류 국제사회는 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복지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엄청난 물결이 일어납니다. 선진국은 복지 딜레마에 지금 빠지고 있어요. 우리도 딜레마에 빠질 판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복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이때까지 배양해 온 것은 기술자를 만들어서 이것을 인류의 고루, 못 사는 나라에도 그런 기술도 보급하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인류의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살아나가는 길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기술을 갖춰놓은 것이지, 우리가 이 기술을 갖춰갖고 물건 팔아갖고 계속 이 팔아먹으면서 장사를 하고 물건을 팔아먹는 이 아주 머슴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술을 갖춰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의 실력은 남을 아르키기 위해서 갖춘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에 나갈 때는 이 기술들이 저 사람들한테 도움되겠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이 되는 시대. 우리가 갖춘 이 힘을 사람이 이롭게 되는 일에 쓴다. 이게 홍익 이념입니다. 우리는 다 자랐고, 이 나라는 힘을 갖췄습니다. 이제는 홍익 시대를 열어가야 될 때고, 홍익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엄청나게 빛날 것이고, 이 빛나게 살아나가는 이 자체에서 이 힘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데 스스로 됩니다. 국제사회에 신용도 없고, 백성들한테 신용을 못 얻으면 지도자가 되지 않는 것. 인류의 신용을 얻는 데는 우리의 실력으로 인류를 구해야만 됩니다. 이게 시작될 때,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우리 신지식인들이 인자 실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아, 인자 내가 포문을 열었으니까 인자 시작을 내서 뭔지 싶으죠? 아, 인자 만들 겁니다. 천군을 만들 겁니다. 하늘의 일꾼들, 천군. 천군이고 하늘의 일꾼들은 하늘의 힘을 받아서 일을 합니다. 하늘의 힘을, 인자는 땅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실력을 갖췄다면, 우리가 펼칠 때는 하늘의 힘을 받아서 펼치는 겁니다. 지혜의 힘을 얻을 것이고, 하늘의 힘을 얻어서 국제적으로 우리는 나를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나라를 번영을 일으켜야 되고, 내 부모님들의 효를 일으켜야 되고, 영혼들의, 모든 희생한 영혼들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이 나라가 빚을 일으키고 우리가 즐겁게 살면 우리 조상님들은 전부 다 한이 다 녹아버립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인자는 바르게 알 때입니다. 천지대자인의 에너지인 이 하느님은, 하느님은 우리의 부모요. 조국은 나의 부모. 조국이 나를 키운 겁니다. 하늘이 나를 키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웠다. 이건 부모입니다. 이 조국을 버려서도 안 되고, 부모님을 버려서도 안 되고, 하늘을 버려서도 안 된다. 이제는 홍익인간은 대자연의 법칙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의 멘토가 되어야 된다. 이게 홍익인간들이에요. 인류의 멘토로 거듭나는. 기술이 없어서 어려운 자들에게는 기술을 가르치고, 너희들끼리 너희들밖에 모르고 사는 자들은 이웃나라하고 손을 바르게 잡는 법도 가르치고. 우리는 그런 거를, 우리가 기술을 인류에서 기술실을 가져왔고 우리 보고 성장하게 한 것은, 기술을 우리한테 주면은 이거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기술이 성장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우리는 우리가 쓰게끔 돼 있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무역을 해야 되게끔 돼가 있었고, 참 기가 차게 지금 운용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기술을 주면, 우리 민족한테 기술이 주면 이거는 무조건 발전되게 돼가 있습니다. 발전이 되면 되는 만큼 우리는 국제적으로 손을 잡고 팔아먹어야 되게 돼가 있었어요. 무역이 일어난다. 무역이 일어나면 그 나라하고 손을 잡고 그 나라를 알기 시작을 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지금 기술이 여기에 다 들어왔던 겁니다. 세계적으로 기술이 이런 방법으로 들어간 거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오만 기술이 들어와갖고 이렇게 잘 발달시키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 배양을 하는 것은 할 때마다 조금 성장을 하면 더 발을 넓게끔 수출로 해가지고 국제사회로 나가는, 국제사회에 우리는 얼만큼 손을 더 잡게 하는 방법이 됐던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국제사회를 공부하라고 내몰았던 겁니다. 인류사회를, 국제사회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국제의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 그 기술을 잘 너희들이 키워갖고 이제 물건 만들어 장사꾼이 되어라 그렇게 했던 게 아닌 겁니다. 인류의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인류사회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제 눈을 바르게 떠야지. 큰 나라 운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야가 좁아서는 안 되고, 이 우물 안을 지금 이게 지금 운용하려고 그래서는 안 되고, 우물 안에서 다 컸으니까 인류 경영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물결이에요. 신패러다임이고 신경영시대고. 그래서 기업들이 인류경영을 해나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열 수 있도록 나라가 그걸 뒷받침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라가 기업을 잡고 좌우지하려고 하는 시대가 아니고 기업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기업들이 사회를 운영하지 나라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뒷받침하는 것이고, 뒷받침을 잘할 때 그 기업들이 크게 빛나면서 이 나라에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큰 눈을 떠야 돼. 정치인들이 전부 다 어디다 간섭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뒷받침을 바르게 해줄까를 생각을 해야지, 간섭을 해갖고 발목 잡고 비틀고 제압을 하려고 들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다 나갑니다. 밖으로 다 도망가. 인재들이 밖으로 다 도망가면 빈 깡통만 남아가지고
샘에서 물 다 빼내버리면 빈 샘이 어떤 일을 할 건가? 세계가 전부 다 손짓을 하는데 조금 가진 사람은 다 나가도 됩니다. 기술이 있고 필요한데 다 나가버리면 그만이지. 나라는 큰일 나는 겁니다. 큰 눈을 또 큰 경영을 할 준비를 해야 돼. 그 전부 다 내가 지도를 해주고 이끌어줄 것이니까 내가 필요하면 오십시오.